안녕하세요. 엘모의 엄마 메이랍니다. 이번엔 아이에게 헤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. 함께 얘기를 나눌 손님으로 임상심리학자 소날리 굽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사님. 아이들에게 어떻게 헤어짐에 대해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? 반가워요, 메이씨. 아이들이 헤어짐을 불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특히 집 밖으로 나와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교류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럼 매일 헤어짐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일단 먼저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그리고 외출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아이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엘모의 경우에도 짧고 간단하고 재밌는 작별 인사가 잘 통하더라고요. 맞아요, 메이.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이해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를 안심시키되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단호하게 떠나는 게 좋죠. 자꾸 돌아오면 안 돼요.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, 박사님. 천만에요.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메이의 1분 여기서 마칠게요.